신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변증이 무엇인가, 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이 복음주의 변증학을 배울 때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가? 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늘날 세계는 맹목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주의 변증학은 신앙과 종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자신의 신념들을 변증하기 위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스스로에 의한 신앙의 뒷받침을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신앙을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서 변증학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와 이성의 균형감을 갖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변증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 우리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매 강의 시간마다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라고.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은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존재라 생각하며 또 신이 존재하든 말든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린 신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알려줘야 됩니다. 신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자들에게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이, 신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어떤 거냐? 신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신은 무신론자건, 또 유신론자건 뭐든 간에 신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장폴 샤르트라는 철학자, 또 알베르 카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은 그저 부조리일 뿐이다, 부조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부조리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철학적 용어여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조리하다가 뭔 말이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삶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 없는 삶이 부조리하다는 점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중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그자들이 무신론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있거나 없거나 내 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결과를 안다, 무신론의 결과를 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신에 대해서, 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신은 어떤 거냐? 전능하고 완벽하고 또 선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죠. 이런 신이, 이런 우리가 전제로 깐 이 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삶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조리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 가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토록 중요성,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가? 두 번째, 신이 없다라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치는 뭐냐? 옳고 그름, 또 선과 악,
그리고 신이 없다라면 그 목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목표,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의미, 가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은 뭐다? 부조리하다. 다시 한번 결론부터, 오늘 강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 신이 없다면 의미, 가치, 목적은 뭐냐? 절대적으로 인간의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 절대적인 신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가치, 목적은 그냥 인간의 주관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망상에. 인생이란 객관적으로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목적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 없는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인간과 우주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인간의 인생은 그저 죽음,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언젠가 죽고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죠? 이렇게 죽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요. 이런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생각하면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모든 문명의 성취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때 그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다면 그의 삶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사라집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한 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모든 인류는 하늘에 떠다니는 날파리떼나 외양간 안의 가축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과학자들의 위대한 성취, 세계의 평화를 위한 피 흘린 노력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든 선행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신이 없다라면 그런 거예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잘 살든 옳은 일을 하면서 살든 의미 있게 살든 결국엔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는 삶은 부조리한 거예요. 공허한 거고. 신이 없는 삶은 궁극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죽음으로 다가갈 뿐이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현재의 자신조차도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기간,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만약 인류와 우주가 영생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죠. 인간의 삶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서 그저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신과 영생 둘 다 필요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이 없다면 인생은 뭐다? 무의미해집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이 없다라면은 삶의 부조리함. 두 번째, 궁극적인 가치의 결여입니다. 궁극적인, 아까는 의미도 없었죠? 그리고 가치, 선과 악이라고 했죠? 가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의 결여입니다. 만약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면 당신이 생전에, 여러분들의 생전에 히틀러였건, 마더 테레사였건, 궁극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다면 그저 좋을 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당신이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삶을 영원히 살건 말건 신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자연의 부산물로서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무가치한 것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설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선악도 없다. 단지 무의미한 무관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DNA를 퍼뜨리는 기계들일 뿐이며 그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죠. 무신론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설계도 없고 설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목적도 없고 우리를 만들 목적도 없고 선과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무관심만 있을 뿐이다. 그저 우리는 DNA를 퍼뜨리는 기계일 뿐이다. 우리의 자손을 그냥 후대로 전달하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는 세상이라면 누군가의 가치가 옳고 다른 누군가의 가치는 그르다. 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전쟁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억압, 범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규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한 거, 그저 그냥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 자기 희생, 사랑,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칭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신이 없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가치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이 없는 삶의 부조리함.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의 결여가 됩니다. 만약 죽음이 팔을 활짝 벌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라면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도 우주도 다 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이 없다라면은 좋든 싫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신이 없는 우주의 현실입니다. 희망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혼란만 있는 것이 세상인 거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19절 20절에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말과 같이 삶이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삶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우주는 단순히 우연, 빅뱅이라는 폭발, 우연적인 폭발이 낳은 결과인 것이고 또 우연의 결과일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적 없는 우주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떠밀려진 우주의 그저 부산물일 뿐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부산물인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한마디로 보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란 것이 인간에게 주는 중압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길 바랍니다. 아무리 무엇을 할지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지만 신이 없다라면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이랑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직면한 우리는 뭐에 빠져요? 공경에 빠지죠. 공경에. 무신론의 세계관을 지닌 채로는 삶을 행복하거나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알아요. 무신론자들은 알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부조리함, 무가치함을 직면한 채 매일 용감하게 살아내어라 라고 얘기하죠. 무가치하고 삶이 의미 없고 무가치하지만 이게 실존이란 개념인데요. 실존하지만 매일 어떻게 살아? 용감하게 살아내어라 하면서 니체가 주관한 위버멘시 이런 것들, 위버멘시에 대해서 실존 가운데 거하는 그렇지만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니체가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매일 용감하게 살아내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화, 나의 가치를 높이는 10가지, build your personal brand, 나의 개인적 브랜드를 높여라, 나의 가치를 높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시오. 모든 것이 무신론이 뭐라고요? 가치란 거, 의미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만 하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모순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왜요? 이미 인간은 무신론 안에, 무신론의 사고 속에서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부조리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나,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관적인 가치며 자기 인간의 망상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일 뿐입니다. 또 만약 신이 없다면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모든 가치가 허용되는 거죠. 모든 행동들이 살인이든 뭐 모든 것은 다 허용되는 거죠. 악이든 뭐 도둑질이든 뭐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뭐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훔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뭘 찾아요?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목적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함으로써 뭘 드러내냐? 신 없는 세상의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어서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만 뭘 얘기해요? 가치를 찾아라, 의미를 찾아라, 목적을 찾아라 라고 얘기함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그 모순적인 모습 통해서도 볼 때 신 없는 세상의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되게 무겁죠? 가벼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그 무신론과 반대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쵸? 신이 존재해요. 또 삶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의미, 가치,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의 필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삶이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무신론이 우리에게 가져온 건 뭡니까? 허무, 무가치함, 우리를 그 무너진 삶 가운데 가져오는 거죠. 그 무너진 삶에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소망?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은 쓸모없습니다. 두 번째,
신이 존재한다면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 오직 두 번째만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신의 존재 여부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신이 없는 삶을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의미, 행복보다 죽음, 무가치함, 불행을 더 선호하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의 존재를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이 가져오는 결과는 삶의 무의미함, 무가치함, 무목적성일 뿐입니다. 또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포에 직면하여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가져오는 것은 어둠과 절망 그리고 허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있음을 또 그 나이가 정말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영원한 의미, 여러분의 존재는 지워지지 아니하기에 성경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행복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또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인 줄 믿습니다.